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긴급성명서. 명품 뇌물 은폐하다 공무원의 생명까지 앗아간 윤석열 김건희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국민권익위에 김건희 명품백 수수 범죄 은익에 극심한 가슴앓이를 해오던 담당 고위공무원이 끝내 법대로 처리하지 못했다는 중압감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비극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지난 수개월간 국민권익위는 김건희의 범법 행위를 덮기 위해 뇌물수수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다. 외국인이 준 선물은 규제 대상이 아니다. 300만 원어치 엿을 영부인에게 선물해도 된다는 등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국민 감정을 자극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의 담당 공무원들마저도 법을 준수하지 못했다는 급심한 심적 고통으로 내몬 결과였습니다. 이렇듯 국민권익위가 김건희의 범죄 은익을 위해 그 기능을 상실하고 국민적 지탄의 대상으로 전락한 사법기관은 국민권익위뿐만은 아니었습니다. 공수처는 그월째 복지부동으로 공수처 무용론을 야기했으며 검찰은 이른바 콜검 논란으로 그 엄중한 권위마저 상실하면서 나라의 3대 사정기관인 검찰, 공수처, 국민권익위가 모두가 그 본연의 기능과 권위까지 상실하면서 나라의 사법체계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는 국민들의 탄식이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부부의 사병으로 전락한 검찰은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을 빌미로 정치가와 언론인은 물론 일반 국민들까지 무려 3천여 명의 통신 조율하는 서슬퍼런 군부 독재를 부석해 하는 검찰 독재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헌정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는 제 기능을 상실한 정부기관이 사법체계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가 산산조각나면서 나라의 안보가 처참히 무너져 내렸으며 매관매직과 사적 채용으로 이태원 참사, 잼버리 참사, 엑스포 참사 등 행정부마저 그 기능을 상실하면서 이게 나라냐, 각자 도생이라는 국민들의 자주 섞인 한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떠받들어야 할 대통령 윤석열은 지속적인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무력화시키면서 국민 여론을 무참히 짓밟아온 것은 물론 이딴 배련구거 인사 등용으로 방송 장악과 이념 갈등을 촉발한 것도 모자라 심지어는 뉴라이트 친일 매국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하면서 결국 절대로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테러리스트 김구라는 친일 매국 서적이 광복절에 출간되는 역사적인 참극까지 빚어지고 말았습니다. 자고로 역사는 반복된다 했습니다. 100만 적군보다 한 명의 내부 해석이 더 위험하다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등용한 패륜구구 친일 매국노들이 수백 척의 일본 구축함보다 더 위협적이며 이들 내부의 적들로 인해 또다시 일본의 침략이 재현될 수 있다는 역사적 경고입니다. 이렇듯 김건희의 단 한 명의 죄를 덮기 위해 대한민국의 사법체계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윤석열의 검찰 족제 사적 채용과 패륜 극우 인사 등용으로 국방부는 물론 행정부까지 제 기능을 상실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은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그야말로 풍전등화에 놓이고 말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제 아무리 거대한 댐도 하늘 구멍만한 작은 틈으로 무너진다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댐은 이미 검찰 독재와 친일 매국으로 거대한 균열이 생긴 지 오래입니다. 지금 당장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움직이지 않으면 곧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다 시기가 있는 법, 그때를 놓치면 훗날 제 아무리 땅을 치고 후회한들 결코 돌이킬 수 없는 법입니다. 행동할 수 있는 양심만이 나라를 구하고 가족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진정한 주인인 국민들께서 지금 바로 행동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2024년 8월 12일 윤석열 탄핵을 위한 범국민행동본부 대표 백은종